One, two, three, four. One. 기꺼이 널 위해 날 봐줘. 날 봐줘. 에이, 희승이 형. 응? 희승이 형, 저는 형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뭐하지? 희승이 형, 저는 형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마라탕 4단계도 먹을 수 있어요. 걸 고맙다. 5, 6, 7, 8 기꺼이 날 위해 날 봐줘 날 봐줘. 자, 제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네. 기꺼이 뭔가 해줄 순 없지만 응원해줄 수 있어. 오, 오, 오. 좋다. 1, 2, 3, 4 기꺼이 널 위해 날 봐줘 날 봐줘. 제이크야, 어? 난 널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루 세 번도 산책시켜줄 수 있어. 응? 네? 오케이. 5, 6, 7 기꺼이 널 위해 날 봐줘 날 봐줘. 네. 성훈, 나는 널 위해서 기꺼이 페퍼로니 피자를 양보할 수 있어. 어, 나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안 먹겠다고 양보할 수. 아, 메인 선정할 때. 너가 좋아하니까. 예, 예. 오케이. 5, 6, 7, 8 기꺼이 널 위해 날 봐줘 날 봐줘. 선우야, 난 네. 너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민초를 먹을 수 없어. 기꺼이 널 위해 날 봐줘 날 봐줘. 니키야, 나는 기꺼이 널 위해 밥을 사줄 수 있어. 기꺼이 널 위해 날 봐줘 날 봐줘. 정훈이 형, 응? 정 형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걸고 지켜줄 수 있어. 오, 거짓말. 기꺼이 널 위해 날 봐줘 날 봐줘. 내 삶을 걷어줘 나와 함께. 안녕하세요. 멜론 스테이션 하이브 레이브스로 인사드립니다. 원, 투, 클릭! 안녕하세요. 멜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예.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럼 개별 인사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F 리더 정원입니다. 예. 와우. 네, 안녕하세요. NF의 섹시 베놈 희승입니다. 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NF의 그냥 베놈 제이입니다. 그냥 베놈. 안녕하세요. NF 제이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NF 성훈입니다. 어, 예. 안녕하세요. NF 선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NF 니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니키. 자,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에 여기 왔었죠. 그죠? 네, 맞아요. 네, 네 번째 미니어 앨범인 다크블러드를 들고 하이브 레이블스를 찾아왔었는데요. 와우. 무려 반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와우. 예. 예. 네, 사실 올해 가기 전에 전에 여기서 다시 엔진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수가 있어서 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엔진분들과 만난 것만큼이나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 있죠? 아, 네, 그렇죠. 우리 멤버들이 또 서로에게 기꺼이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저희는 엔진에게 기꺼이 이 앨범을 내어드리려고 열심히 땀을 흘려왔습니다. 와, 네, 바로 지금 막 이 방송이 시작함과 동시에 엔하이픈의 다섯 미니 앨범 Orange Blood가 공개됐습니다. 와, 스톱, 스톱, 따란. 아, 바로 이 시각 어느덧 벌써 다섯 번째 미니 앨범이네요. 멤버들은 이번 앨범 발매에 각자 느끼는 느낌이 이제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때요? 저는 진짜 자신이 있어요. 이번 너무 기대가 돼요. 예. 진짜로 엔하이픈의 감히 역대급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오. 네. 활동 시작 안 했는데도 이제 역대급이다. 그쵸. 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앨범 미니 40 다크블러드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첫 주에 밀리언 셀러가 되고 또 빌보드 200 차트에 무려 4위로 네, 진입했는데 네. 8주 동안 머물러 있기도 했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엔진. 좋네요. 그리고 또 저희가 바로 두 번째 월드투어 페이트 했었죠.
네. 9개 도시를 다니면서 13번의 공연도 했잖아요. 아, 맞습니다. 전 세계 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첫 월드 투어 때보다 이제 공연장 규모도 훨씬 커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일본 돔 투어도 하고 LA 스타디움 공연도 하고 와우. 정말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세계에 이제 엔진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니다. 네, 이런 성과를 거두고 다섯 번째 새 미니 앨범 Orange Blood로 찾아왔으니까 저희가 굉장하게 의욕이 넘쳤어요. 맞습니다. 오, 예. 넘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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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넘쳐. 그래서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새 앨범 이야기는 물론이고 NIF만의 재미가 쏠쏠한 내용들로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엔진은 그냥 듣고 느끼고 웃고 즐거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예. 아, 예. 네, 이번 저희 타이틀곡 스윗비눔에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기꺼이 널 위해 날 바쳐. 그래서 아까 오프닝도 그렇게 시작을 해본 건데 이번 앨범은 메인 버전 컨셉과 팬분들을 위한 또 스페셜한 앨범 엔진만 컨셉이 있죠. 맞습니다. 메인 버전은 크사나와 칼파 두 가지 버전이죠. 네, 크사나가 산스크립트어로 찰나라는 뜻이고요. Yes, sir. 칼파는 영겁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단어가 찰나와 영겁 이렇게 서로 되게 상반되는 그런 뜻이죠. 네. 네, 앨범 관련된 요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Yeah. 그래서 이번에 준비된 코너가 있죠. 오. 네,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이번 앨범 포토 컨셉 중에 하나인 크사나 찰나 이 찰나의 순간들에 대한 상황 질문에 답해보는 코너입니다. 네, 코너 제목이 있으니까 이거부터 외치고 할게요. 같이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크사나 촤 영겁 영겁의 지팡이. 아, 네. 크사나 톡. 네, 지금 여기 찰나의 순간들에 대한 질문이 쭉 준비되어 있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각자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이크 씨가 상황 질문 던져볼까요? 오케이.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마치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찰나에 만나자고 친구에게 갑자기 전화 연락이 온다. 아, 그냥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이때 나는 다음날 아침에 연락을 받는다. 정원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아, 저부터요? 예. 진짜 현실적으로요? 진짜 그냥 정원? 진짜 정원. 진짜 사람 정원이. 오케이. 사람 정원. 본캐. 자, 몰입. 띠링. 자, 집에 들어와서. 자, 씻고 친구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에이. 잠옷까지 갈아입었는데. 그러면은 저는 나 씻었어 이렇게 연락을 하죠. 어쩌라고 답 오면요?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친구가 아니죠. 제시. 아, 네, 그리고 일단 현실적으로 저는 만날 친구가 없어요. 그것도 맞네요. 만날 친구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친구가 이제 있다고 상상을 하고 딱 하자면은 뭔가 친구가 만약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근데 씻었다. 그러면은 안 만나지 않을까요? 오. 나 씻어가지고 이제 다음에 시간 될 때 만나자. 예, 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네.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네요. 친구가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이승형? 이렇게 할까요? 오케이. 이렇게? 뭐, 아, 네. 저도 비슷하긴 한데. 근데 뭐, 친구가 만약에 엄청 위기 상황이라던가. 아, 그렇습니다. 만난 이유 있구나. 아, 그러네요. 아, 구해줘. 아, 약간 이런. 아, can't you see?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 그런 거까진 아닌데. 그냥 뭔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면은 좀 들어보고. 나갈 이유가 있으면 나가고. 아, 그러겠네요. 네, 웬만해서는 씻었으니까 안 나가겠죠. 네. 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옙. 다음 쫑생. 이 저도 친구는 없지만 친구에 일단 상상을 하고 저는 케바케일 것 같은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제 저랑 동갑 혹은 동생일 경우와 이제 저보다 형일 경우가 좀 나뉠 것 같은데 동생 동갑일 경우에는 일단 다음날 아침에 아 미안 나 자고 있었어 라고 하고 봤는데도 무시하세요. 아니 어쩐지 제 형이 통이 느리더라. 그리고 이거 어쩐지 친구가 안 읽지. 그리고 혹시 그 형이면은 네 지금 나갈게요.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제이크 씨는요? 네. 아, 바로 넘어가요? 오케이. 네, 저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친구한테 죄송합니다. 친구한테 죄송합니다. Straight forward 그냥 다음에 시간 될 때. 근데 사실 제가 씻고 늦는 시간이 저희 스케줄상 늦어요, 엄청.
맞아요. 저희 해요. 집에 맞아요. 숙소 끝나고 스케줄 들어오면 엄청 늦는데 그 시간에 만나자고 했을 때 거절하는 게 그렇게 무례하지 않은 만한 시간대예요. 그래서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쵸. 늦었어요. 씻었어요. 다음에 봅시다. 이게 늦었어요. 씻었어요. 우리가 집 돌아갈 때쯤 돌아가서 다 씻고 갈 때쯤이면은 거의 곧 출근할 때야. 저는 그 누구도 그쵸? 제가 씻고 나와서 저를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전 누구도. 아 저는 있어요. 너무 편해서 제가. 우리 엄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차에서 이게 그냥 얼굴 보거나 이러면 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나가지 않을 거예요? 네. 오. Sorry, 이렇게 이제. Say sorry. 오케이. 지조가 있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제이크랑 똑같은데 일단은 저는 무조건 자기 전에 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러면은 씻고 나서 침대 누워 있는데 연락이 온 거죠. 잘 준비해 마친 거지. 그치. 그래서 나도 다음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선우 씨는 혹시 See you next time. 뭐 솔롱이?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 근데 저는 성훈이 형이랑 반대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씻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딱 그때 이제 딱 빨리 씻고 나와가지고 이제 딱 제 컨디션을 보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매일 안 좋으니까 안 나가겠네요? 네? 아닙니다, 장난입니다. 아니죠, 또 친구가 많은 사람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부럽다. 저같이 이제 아니다, 죄송합니다. 다들 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니키상? 저는 아직 젊어가지고. 야, 한 살 차이밖에 안 나. 저를 차이 안 나. 친구라면 안 늙었어? 저는 친구라면 젊은 게 아니라 어린 겁니다. 바로 나갈 수 있어요. 누구처럼 볼링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귀찮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야?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보세요. 여기 광역들인가? 제이씨 아파요. 찔리는 사람이 좀 많은데. 근데 거의 다 아닌가? 아니 어쨌든 저는 뭐 나갈 수 있어요. 야, 여섯 명 전형 전원 저격. 아, 우리는 네.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형동생 관계로서.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무대에 오르려는 찰나에 엔딩 요정 포즈로 복근 공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때 나는 이것도 정원이부터 하자. 한 명씩. 어려운데. 근데 이거 누구한테 요청받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근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딱 방송국에서 이제 시켜주셨다. 뭐 뭔가 팬분들이 원하니까 방송국에서도 시켜주시거나 이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뭐 만약에 갑자기 요청을 하신다면은 뭐가 하지 않을까요? 아 근데 네 그렇습니다. 저요? 네. 일단 뭐 저는 일단은 좀 완벽하게 복근을 만들고 나서 해볼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저는 그냥 그 순간에 갑자기 보여주는 거면은 복근이 다져져 있을 확률이 좀 낮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그 순간은 조금 거절하고 다음에 보여주겠다. 상황을 넘기는. 이렇게 그냥 어물쩡 서물쩡 약간 이런 식으로 넘기고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근데 엔딩 요정 포즈로 복근을 하긴 조금 부담스러워. 아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엔딩 요정 포즈구나. 네, 보는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네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 아, 네, 여기서 네. 가능하다 말하면 진짜 시키실 것 같은데. 저 불가능으로 바꿀게요. 진짜 시킬 수도 있겠다. 저 불가능입니다. 근데 진짜 할 수도 있겠다. 네. 와. 해도 되는데 모자이크 처리해서. 생방인데? 생방에서? 그럼 민둥민둥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인이 없어. 아니면은 그거 빨리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볼펜으로 이제 복근. 그리고 쉐이딩 쉐이딩 볼펜으로 하면은 매직으로 아 매직으로 아 네. 일단 저는 복근 그런 거 없고요. 알고 있어요. 네. 너무 잘 알고 있어. 네. 이제 갑자기 그렇게 하면은 일단 가장 좋은 선택은 아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늘상 막 벗던 사람이면 모를까 한 번도 안 벗어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하실 일은 없긴 한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치면은 이제 정신없어가지고 2년 때 못 들은 척 하는 게 가장 상책이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사실, 저는 그 이게 콘서트 때 이제 더우면 옷을 이렇게 퍼럭퍼럭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네. 배가. 그러면 이제 팬분들이 약간. 나노다이를 캡처해서. 그 제가 콘서트 때 항상 그 약간 이제 복근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안 보여줘요, 이제.
밀당하기 위해서. 아, 감질만하게. 예. 왜냐면 너무 이렇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약간 그게 이제 재미없잖아. 네, 재미없지. 밀당을 약간. No fun. Yes. 오케이. 잘하셨고요. 아, 저도 안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은 저도 약간 제이크랑 비슷한 마인드. 이제 한 번에 보여줄 때 뭐 시상식에서 한번 딱 보여줄 때 완성된 진짜 마음을 진짜 완성되게 만들어 보여주려고 만든 맞아요. 정도로 됐을 그러니까, 때.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줘야 뭔가 딱 있지. 그렇게 갑작스럽게 보여주면은 약간 짤만 남을 뿐. 맞네. 임팩트가 없을 수 임팩트가 없지. 사람들은 배를 까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배를 깠을 때 복근이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배를 보는 왕자가 딱 있어요. 무슨 뭐 강아지도 아니고. 오케이, 저는 일단 복근이 없기 때문에 그거 네.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너무 막 부탁을 하시면 그냥 한 척 하다가 그냥 안 보여질 것 같아. 만약 하는 척 하려고 하는데 고정이 되어 있으면 어떡해? 아, 그럼 고정 때문에 이제 딱 안 되는 걸 이제 아~ 하면서 엔딩을 할 것 같아. 네. 머리가 좋네. 다음. 그거 알아요? 복근티. 그거 복근티. 안에 속에다 입어가지고 아~ 이거 보여줄 것 같아. 괜찮네. 좋은 방안이다. 아, 다양한 근데 생방송이면 어떡해? 아니 맨날 챙겨봐야죠 그거는. 아 맨날 언제 시켜 보니까 맨날 입는 거야. 야 대단하다. 재밌네요. 오케이. 다음 질문입니다. 예전부터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기 위해 나서려는 찰나에 벼랑간 친구에게서 결말을 스포당해 버렸다. 아이고 이 친구 안 되겠네. 사실 이거는 뭐 뭔가 익숙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분들도 되게 실제로 있을 법한 그러니까. 질문인데. 맞아요. 근데 전 그래도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영화가 그 스토리 때문에 보는 것도 있지만 뭔가 그 영상감 때문에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뭐 영상미 그런 게 있으니까 뭔가 사실 그 영상의 내용을 아는 영화의 내용을 아는데도 막 두세 번씩 보는 게 있잖아요. 이미 본 영화인데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뭔가 진짜 보고 싶었던 영화면은 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스포의 정도를 보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막 블록버스터인데 막 누구누구 나오더라 아니면은 뭐 어떤 장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 까진 괜찮은데 막 진짜 스토리가 진짜 중요해가지고 마지막에 누가 죽는다 아 그런 거 아, 이런 걸 스포를 당하면은 약간 볼 리가 없잖아요.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 죽는 그런 네, 느낌 맞아. 악당을 처치했다 이 정도의 비중이 있는 스포면 저는 안 볼 것 같고 맞아요. 그게 아니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친구한테 딱밤 한 대는 날려야죠. 날려야죠. 네, 딱밤 한 대. 네. 저는 영화관 진짜 잘 안 가가지고 근데 뭐 스포를 저도 희승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진짜 막 누가 죽은 걸 이제 딱 봄 그 들으면은 이제 그 사람 나오면은 와 저 사람 언제쯤 죽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영화 볼 때. 언제쯤 이제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집중을 못 하게 되니까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이 스포 많이 해줘야겠다. 볼 거 없게. 저는 근데 사실 저는 스포를 많이 당했어가지고 니키 씨한테. 둘이 그거를 맨날 티격태격. 근데 저는 영화를 애초에 저도 그렇게 막 했죠, 엄청 사실. 좋아, 그러니까 많이 보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영화를. 근데 영화를 보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목적이 약간 그 클라이맥스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 이제 약간 서프라이즈 되는 그런 기분으로 보는데 그걸 스포 당하면 저는 안 봐요. 아~ 저 이제 그거 말고는 이제 볼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니키가 이미 많이 해가지고. 그때 딱 그 많아요. 드라마였는데 시즌 5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 긴 거였죠. 근데 그거 진짜 스포한 거야? 누가 죽는지 말했어. 주인공이 죽는다고. 그래 이런 거 스포 당하면 그거를 왜 하는 거야. 이게 그 스포하는 사람 재밌거든. 근데 사실 아니었어요. 시즌 2까지만 봤거든요. 이미 다 봤거든. 2까지만 봤거든요. 사실 아니었어요. 세 개가 남았는데 마지막에 누가 죽는지 말해 먹는 거야. 근데 아니 전 다 본 줄 알았죠. 근데 보통 아니, 약간 안 봤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약간 놀리려고 일부러 맞아. 안 죽는데 죽는다고 하고 막 그런 경우. 맞아. 네. 그 드라마 스포는 조금 크긴 하겠다. 그러니까 영화랑 드라마랑 이게 스포가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드라마는 계속 봐야 되니까. 맞아, 계속 그치, 봐야 돼. 드라마가 네. 스토리가 중요하니까. 와,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영화는 한 번 보고 딱 끝이니까 이게 좀 다른 것 같네요. 아. 네. 아, 저는 근데 어떤 스포를 당하든 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옛날부터 보고 싶었던 영화니까 꼭 아, 다 그러네. 보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좀 원망스럽지 않을까. 네. 오케이, 원망, 저도 분노 수치심 원망스럽지 않아. 수치심은 없어. 수치심 수치심 있었어요. 스포 당하는 수치심이 왜 있어? 그냥 나 따라한 거야 이거. 나를 놀린 거에 대한 수치심. 그치 웃기겠다. 수치심 느낌은 진짜 웃기겠다. 오케이, 저는 그냥 영화관을 사실 좋아해서 그냥 볼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저는 근데 뭔가 이런 스포에 사실 연연하지 않아서 그냥 볼 것 같아요. 뭔가 결말 알아도 뭔가 저도 원래 똑같은 거 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볼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니키. 니키. 저는 뭐 모르겠죠. 항상 그러니까. 스포를 하는 입장이니까. 에이, 다는 아니죠. 근데 보려고 했던 영화가 되게 재미없다 이런 평판이 있으면 안 볼 것 같아요. 아, 그건 나도 약간 좀 그럴 것 같긴 하다. 네. 아, 뭔가 평소에 보고 싶었던. 네, 보려고 했던 영화가 네, 그 평판이 안 좋으면 안 볼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뭔가 약간 시리즈로 보는 느낌은 저는 무조건 봐요. 아, 약간 재미없다고 해도 이해하려고. 약간 마블 이런 거요? 약간 스토리를 이해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영화관 갈 시간이 없어서. 맞아요. 그게 또 끊겼어.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 넷 땡땡땡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쵸. 아, 디 땡땡땡도 있어요. 디 땡땡땡. 아, 그 땡땡이 제일 요즘은 또 막 영화가 아니고 약간 시리즈로 맞아요, 맞아요. 나눠서 나오는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좀 스포고가 약간 좀 치명적이잖아요. 맞아요. 치명적이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네.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밥을 한 술 때려둔 찰나에 멤버에게 부재준 전화가 와 있는 걸 발견했다. 이때 나는? 이거 너무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그냥 밥 먹는다. 아, 그렇지 않아. 그냥 먹. 그냥 먹. 저는 사실 전화를 잘 받는 편 아닌가요? 정원이 잘 받죠. 정원이 잘 받죠. 저는 갖고 네. 부재중 전화가 멤버들한테 사실 막 엄청 많이 와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밥 먹을 때 와 있다 하면은 제가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냥 전화하면서 밥 먹을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냥 예 네. 전화 걸어놓고 이제 밥 먹으면서 어, 왜 전화했어요? 이런 느낌. 네, 좋습니다. 오케이, 다음. 전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 근데 저는 전화할 때 막 뭐 먹으면서 전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제가 먹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 전 그 들렸으면 그냥 팀장님 맛있게 먹어. 야무지게 먹자. 어, 근데. 아, 그렇긴 해. 라면 먹을 때. 그러니까 진짜. 제가 근데 평소에 맛있게 먹는 소리 너무 많이 들어요. 아니, 진짜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아, 진짜 맛있게 먹어. 나만의 먹방. 리액션도 장난 맞아. 아니야. 하면서 막 거의 진짜 라면 먹을 때 약간 따로 들려주고 싶고 약간 전화할 때는 전화만 하고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오, 좋습니다. 패스. 쫑. 저도 그냥 밥인데 그래도 밥 먹는다는 거 알리게 해야 되니까 카톡으로 밥이라고 보내고 먹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밥? 너무 칭받는데요? 밥? B.O.B. B.O.B. 밥 먹는다도 아니고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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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네. 네. 저는 근데 근데 멤버는 사실 서로 전화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냥 같이 붙어있으니까. 그쵸, 계속 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화가 오는 거면은 뭔가 있다. 뭐 말해줄 게 있거나. 그 사람이 애초에 말해줄 게 있으니까 전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그러면 다시 전화가 오겠죠? 그죠? 그럼 일단 다시 그러니까 받긴 하는데 다시 걸진 않을 것 같아. 부재준 전화 왔다고. 아, 그러니까 아쉬우면 그 사람이 또 걸겠지. 응. 이런 뭐가 말할 게 진짜 중요한 거 있으면 또 말하겠지. 그런 느낌? 밥 먹으면서 기다릴 것 같아. 밥은 먹어야 되니까. 네. 사실 근데 저는 전화를 잘 받는 멤버 중에 하나인데. 뭐? 아, 그래요? 잘 받긴 해요. 저요? 저는 절대 안 받아. 나 진짜. 한 번도 안 받아. 제이크 형이 제일 잘 안 받아요. 야, 제이크.
제이크 형은 잘 봤는데. 아 제이 형이 진짜 안 받아. 아니 성훈이가 제일 안 받아. 제이크 형이 제일 안 받아. 성훈이는 근데 심지어 핸드폰 그러니까 우리가 퇴근을 하고 걔가 분명히 방 안에 어딘가 있을 텐데 왜 안 받지 이 생각이 드는. 아니 나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하고 있으면은 내가 전화벨을 소리를 완전 꺼놔가지고 그냥 아~ 못 들어. 아~ 그래서 제가 은근 핸드폰을 좀 안 보나 봐요. 그냥 연락이 잘 안 되는 거. 나 핸드폰 그냥 들고 있는데 항상. 네 어쨌든 근데 저는 아 약간 좀 날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냥 웬만하면은 밥을 먹지 않을까 네, 뭐 싶습니다. 뭐가 날마다 달라 그냥 밥이잖아. 아 근데 막 부재중 전화가 막 나한테 한 두 통 세 통 이렇게 와 있으면은 아 뭐 전화를 다시 걸 텐데 한 통 그냥 띡 오면은 뭐 또 걸겠지 또 전화하겠지 그런 마인드로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저는 바로 전화 걸 것 같아요. 그냥 며칠 부재중 이런 거 잘 못 봐가지고 그냥 뭔가 급한 일이겠구나 싶으니까 전화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선우 형 진짜 빨리 받아요. 맞아. 띵 어 왜? 아 이게 수신음이 핸드폰... 많이 안 가요. 거기 부재중 떠 있는 게 싫구나. 네, 저 그런 건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좋은 방법이 있어. 그냥 지우기 누르면. 맞아, 그거 지우기 혹은 차단 다 지워. 근데 궁금하니까 뭔가 바로 그냥 전화를 할 것 같아. 나 알람이 안 뜨는데? 꺼놔가지고 나한텐 전화가 안 오던데 근데 전화가 오질 않아요 저는. 난 알람 그냥 바로 지워버려. 나... 저희 대신 단체로 하잖아요. 단체 이제 맞아 단체 보이스톡. 아 단체 너무 귀찮아서 안 들어. 진짜 니키 들어온 걸 아 찾았죠 아닌가? 제가 안 들어. 나 막내가 안 들어. 나랑 이준수 형이랑 제일 항상 들어와 있어. 난 제일 먼저 들어와 있어. 나도 맞아 제일 맨 제일 들어가서 아 제일밖에 없다 그러면 들어와 있어. 어쩐지. 아니 누가 전화 항상 전화하면은 전화 받은 그 건 사람이 자기 할 말하고 나가고 나 다른 애들 들어오자마자 나밖에 없는 거 보고 아 맞아요. 제일 늦게 들어와 늦게. 항상 뭐 막 아, 다른 거 하다가 우리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 들어와? 예. 네. 그래서 갑자기 나 들어가자마자 다 나가는 거 그래서 뭐지? 너가 늦게 들어온 거야. 답장을 해주고 싶은데 너무 혼자만 즐기고 있으니까 좀 답장하기가 힘들지. 같이 즐겼으면 좋겠는데. 나 그래서 네. 저는 일단 받고 밥 먹고 있다 해가지고 제가 밥 다 먹고 나서 다시 전화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전형적인 답변이. 그쵸. 네. 다음. 자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샤워를 막 마친 찰나에 수건이 하나도 없는 걸 알게 됐다. 아, 이거 이때 나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맞아, 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요즘에는 수건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가요. 갖고 이제 네 저희 화장실이 두 개니까. 저쪽 화장실에서 빼와서 막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근데 이거 여기 지금 숙소 살면서 한 번도 수건이 없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어 진짜요? 좀 웃긴데 좀? 운이 좋다 운이. 운이 좋네.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없다. 그냥 몸을 엄청 털면 돼. 그럼 뭐 강아지만. 뭐 강아지. 네. 근데 드라이기로 말리기. 근데 뭐 멤버들한테 뭐 달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문 살짝. 문 살짝 열고. 손만 뻗어가지고 그 니키 조심해야 돼. 니키가 나를 확 열어버린다. 손만 살짝 뻗어서 탁 가져가는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근데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제이 뭐 나는 그냥 나간다. 응? 빨개 벗고. 응. 네. 네 다음. 아니 뭐. 근데 혼자 저는, 있으면 괜찮지.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수건을 인생까지 나와? 저는 근데 샤워를 할 때 항상 수건과 옷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 그게 맞잖아. 그게 맞지. 제가 살면서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수건을 수건 무조건 들고 가는데. 수건이 없고 그냥 샤워만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수건 있나? 그 안에 있겠지. 안에 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는 그냥 그 아 이거 때문에 그런가? 이게 우리가 그 화장실 안에 수건들이 쌓여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샤워를 하면서 그니까 수건을 가지러 나올 때 이제 그 샤워하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 물바다가 되니까 나는 그 손이 닿는 데 넣거든요 무조건. 거기에 걸어놓거나. 네. 그러니까 수건이 항상 있었어 그냥. 뭔가 항상. 아. 밖에 나와서 수건 가지고 다시 뭔가 이게 닦질 않아. 물이 젖어 있는 상태. 아, 근데 나 같은 경우래. 이제 들어가잖아. 어차피 화장실에 들어가긴 할 거 아니야. 들어가서 수건이 있는데 없어. 다른 화장실에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난 그게 너무 귀찮더라고.
이미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없는 상태로 해. 어떻게 할 수 없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씻고 보자. 하면서 저희 뭐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뭐 전화하든 뭐 내가 나서 가져오든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아 진짜. 아이고. 그냥 뭐 말려야지 뭐. 그냥 드라이기로 뭐 말려. 말려 뭐 말리고 털고 막 그냥 강아지처럼. 네. 저는 저도 근데 이랬던 적이 없어서 공감이 안 되긴 하지만 뭐 밖에 누군가 있다면은 희승이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누구야 뭐 수건 좀 갖다줘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수건 살짝 열어서 그냥 손만 뻗어놓으면은 그 툭 나 수건 좀 나 수건 좀 여기 야 수건 없다 야 수건 오케이 저는 저 일단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볼 것 같아요. 뭔가 뭐 전화를 하든지 뭐 이렇게 밖에 있으면은 뭐 달라든지 그냥 다 해야죠. 뭐 없는데 아 절대 나한테 전화하면 절대 안 갖다줘. 있는 수건도 다 빼버려요. 아 나빴다. 제가 좀 나쁘네. 조크 조크 재영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아, 네. 장난은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느끼상 느끼상. 저는 뭐 저도 그냥 나갈 것 같아요. 쟤는 진짜 나와요. 맞아. 자주 많이 봤어. 그거는 너가 좀 이상한 거. 그거 너무 습관이. 아니, 이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렇게 그렇지. 네. 문화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친구네 이거. 차이. 그거는 아니다. 저 원숭이랑 같이 자랐어요. 어? 에? 농담이고. 또 손오공이야? 타잔이야? 타잔이야. 타잔이 너무 많이 봤어. 예.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시죠. 참. 질문이 네 웃기네요. 아무튼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잠들려는 찰나에 귀가에 모기가 웽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거 잡아야지. 스트레스 받네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잡아야지. 근데 저는 약간 그 모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도는 할 것 같아요. 잡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한 5분 정도 보다가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자요. 근데 중요한 건 너무 덥잖아. 그래도 물려요. 다음날 보면 예 네, 그냥 어쩔 수 없다. 네 어쩔 수 없어. 네 저희가 이제 피를 뺏은 만큼 모기한테도 뺏긴다. 우리가 뱀파이어라. 뱀파이어. 오케이 업보네 업보. 그쵸 그쵸 업보. 근데 저는 전 좀 특이한 것 같은 게 그냥 소리만 좀 소리에만 좀 예민하고. 그냥 그 막 몸에 물리는 건 그냥 긁는 것 같아. 물리고 긁죠, 긁죠. 엑스 엑스차. 그렇게 막 고통스럽다는 느낌 안 들어서 그냥 귀에만 못 오게 해요 저는. 잠자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 네. 스타일. 아, 저 같은 경우는 아이랜드 때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모기를 좀 경멸하는 타입이거든요. 도라에몽. 네. 도라에몽 손. 모기 좀 경멸하는 타입이어서 진짜 씨가 마를 때까지 저는 반드시 잡을 겁니다. 왜냐면 제 침대 옆에 보면 바로 전기파열체 났거든요. 그 전기파열체를 귀에다가 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제 침대 옆에 놨어요. 언제든지 귀에 들리기만 하면 바로 뽑을 수 있는 위치에. 자다가도 러울이 비상용. 맞아요. LED 조명까지 설치돼 있어. 불키로 안 가도 돼. 그냥 그걸로 그냥 바로 잡을 것 같습니다. 오. 오케이 넥스트. 저는 근데 제가 사실 그 잠기 엄청 밝아요. 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불빛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아.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잡는다. 어차피 그거 잡기 전까지 잠을 못 자요 저는. 아 그러면 잡아요. 네. 네. Yeah. 저도 무조건 잡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모기 물리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특히 얼굴에 물렸다 생각하면은 얼굴에 물리는 건 그럴 수도 없고 심지어 이불을 덮잖아요. 그럼 네. 애가 물 데가 없어서 얼굴을 물려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 발만 이렇게 뺏고 있으면 돼. 아 미끼. 아 근데 발바닥에 물리면 너무 간지럽잖아. 진짜 안 돼. 긁지도 못해 간지러워가지고. 네, 좀, 네.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의상에 부츠 신는 날에는 이 잡을 때 쾌감이 또 있어요. 잡았다 요놈 하면서 이제 손바닥으로 팍 칠 때 그 좀 잔인하긴 한데. 네. 저는 어쨌든 잠들려는 찰나가 너무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홈키파 같은 그거 딱 키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켜놓고 그냥 바로 옆에 켜놓고 그냥 잘 것 같아. 그래 그게 딱 뭔가 효과가 딱 있지 않을까. 좋네요. 네. 저도 무조건 잡을 것 같고 그 차에 가끔 있잖아요. 아 맞아. 차에 있지. 차에 있어도 그냥 무조건 잡아요. 저는. 맞아.
무조건 일단, 잡아야 돼. 네. 아, 차는 진짜 위험해. 차가 진짜 위험해. 차에 있는 게 진짜 잡기 어려운데. 아, 잡을 때 진짜 잡기도 기분이 어렵고 너무 그 공간이 좁아서 맞아요. 무조건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 옆에 멤버 때릴 거야. 저 얼마 전에 파리 잡은 적 있는데. 아, 파리. 아, 진짜 잘 잡더라고. 고수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네. 그럼 마지막 질문. 아, 네. 예전부터 찜해놓은 옷을 사려는 찰나에 주문하려는 사이즈가 품절인 걸 알게 되었다. 아, 이때 나는 와, 자주 있어. 아, 너무 이런 적. 이지하다. 그러면 그냥 큰 사이즈 사서 수선한다. 나랑 똑같아. 빠르게 가볼까요? 네, 이건 네 똑같아요. 전 재입고 알림 신청. 이것도 맞는 것 같아. 근데 저는 별로 찜해놓는 옷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이즈가 있어야지 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찜을 해놨는데 없어졌다. 나중에 살려고 했던. 저는 찜해놓으면 그냥 바로 그때 사요. 아, 고민을 이런 방법. 역시 쿨하네. 역시 멋있어. 근데 이거 이게 약간 상황마다 좀 다른데, 약간 진짜 갖고 싶은 거면은 다른 사이트를 막 다 돌려자거나, 아니면 사이트 진짜 있어. 큰 사이즈를 해서 수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별로 그냥 안 입고 가겠다 그냥. 그러면 약간 돈 굳었다 하면서 그냥 돈 굳었다. 아, 그런 거 있죠. 맞아요. 약간 그런 거. 나도 그냥 웬만하면 안 살 것 같지. 산호. 네. 아, 근데 저도 안 살 것 같아요. 그냥 별로 저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찜해놓은 거라면 또 다르겠지만 뭐 사이즈 품절이면 방법이 없으니까. 니키. 저는 품절되어 있으면 그 옷이랑은 이제 페이트가 아니었다고 생각. 운명이 아니다. 운명이 아니다. 그런 것도 있긴 해. 옷에도 그런 게 있어요. 돈 굳었네. 돈 굳었다. 돈 굳었네. 돈 아꼈다. 얜 내 게 아닌가 보다. 사실 이런 생각이지. 네, 이렇게 크사나 톡 멤버들 각자 찰나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아, 재밌네요. 재밌었어요. 평소에 받는 질문이 아니라서 재밌네요. 네, 재밌게 했고, 그럼 이번 새 앨범에서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어떤 노래를 드릴까요? 추천. 멀어? 처음에 그러면 네. Sweet Venom을 들었으니까 네. 저는 이제 라디오 끝나려면 아직 좀 멀었으니까 이제 멀어를 들려드리는 게 어떨까요? 좋네요. 멀어. 좋다. 오케이. 그럼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멀어. 네, 엔하이픈의 새 노래 멀어 듣고 왔습니다. 저는 선우입니다. Yeah. 들으신 곡 외에도 이번 앨범에는 모두 7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와, 미쳤다. 말도 안 돼. 이번 앨범 제목이 오렌지 블러드인 만큼 뭐랄까 오렌지빛처럼 따뜻한 느낌? 이런 분위기가 앨범에 담겼죠. 그쵸?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새 앨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오렌지빛 우리의 다짐! 네, 오렌지 블러드. 지난번 다크 블러드에 이어서 블러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번 앨범에서는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소년들의 카르페 디엄. 카르페 디엄 아시죠? 알죠. 네. 당연하죠. 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라. 네,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자. 이런 메시지를 오렌지빛에 담아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이번 오렌지 블러드 티징 트레일러 되게 세련된 색감으로 나왔죠. 맞아요. 네. 만화인 줄 알았어요, 진짜. 역시 유광균 감독님. 네, 재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콘셉트 포토가 이제 크사나, 칼파 두 가지 있잖아요. 네, 찰나와 영겁. 네, 정말 게임 이름 같은데 이 콘셉트 촬영도 되게 인상적이었잖아요. 맞아요. 게임 이름 같지 않고 굉장히 저는 영감 많이 받았어요. 게임 이름 같진 않고 약간 그 센스크립터로 되게 잘 표현한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컨셉을 잘 표현한 단어로 딱 구성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이크와 제이 이름은 비슷한데 잘 안 맞네요. 원래 그래요.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진 이번 앨범 음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어떤 곡들이 실려 있는지 소개 안 해드릴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맨 앞에서 들었던 타이틀곡 Sweet Venom. 이 곡은 지난번 다크블러드의 타이틀곡 이제 Mind Me의 연장선에 있는 곡입니다. 맞습니다. 희생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한 뒤. 저요? 네? 아, 아닙니다. 아, 희생. 희생. 네, 희생으로. 희생이 노래 부르면?
희사. 편집. 오케이. 자, 좋아하시죠. 아, 희승 형 시작인데. 아까 희승 형 노래 불렀어. 희생. Yes, sir. 네, 희생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한 뒤 세상의 유한함과 필멸성을 깨달은 소년이 온몸에 독이 퍼지더라도 너의 곁에서 버틸 것임을 다짐하는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와우. 와우. 또 이제 우리 멤버인 제이 씨가 작사에 참여를 하시죠. 정세영. 네. 네, 타이틀곡 퍼포먼스로 또 대단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내성훈 씨. 네, 굉장히 이제 섹시하면서 좀 센치한 느낌이에요. 아, 세련됐어요. 네, 이번에 세련됐죠. 그리고 저희의 그 훅 파트가 굉장히 또 따라하기 쉽게 저희가 맞아요. 안무를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챌린지도 맞아요. 굉장히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es, sir. 사실 모든 분들이 챌린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무여서 맞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발. 오네가이 시마스. 오네가이 시마스. 네, 좋네요. 자, 뮤직비디오 이야기 또 안 할 수 없죠. 아, 와우. 뮤직비디오 멋있게 나왔어. 맞아요. 뭐 되게 신기하게 찍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마네킹 챌린지. 마네킹. 세트가 되게 엄청 웅장했어요, 이번에. 맞아요. 웅장하고, 그리고 일단 그 마네킹 챌린지가 한때 유행했을 때가 있었는데. 맞아요. 저희한테도 유행했었죠. 이거를 다시 뭔가 가져와서 하니까 되게 신박하더라고요, 뭔가. 약간 레트로한 분위기에. 네. 그리고 컨셉 자체가 타임스탑이어서. 맞아요. 그 뮤직비디오의 어떤 그 구성 자체가 타임스탑의 좀 메인이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저희가 촬영하면서도 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라는 생각이 사실 들면서도 오, 되게 신선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네. 되게 많이 들었어서 개인적으로 전 되게 신기했어요. 신기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저 또 의상도 굉장히 화려했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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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의상에서 뭔가 포인트가 의상이야말로 좀 레트로한? 맞아요. 맞아요. 많이 네. 화려하기도 하고 네. 다들 잘 느낌도.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노래가 너무 좋아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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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 어떤 걸 해도 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네, 그럼 타이틀곡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이제 다른 수록곡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이제 타이틀곡을 포함해서 모두 7개 트랙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오우. 타이틀곡 Sweet Venom이 이번 2번 트랙이고요. 네, 그럼 1번 트랙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번 트랙 Mortal 어떤 곡이죠? 네, 제이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어떤 곡인가요? 네, 제이씨? 역질문? 네, 네 종성씨? 오늘 종성 아니 되게 뭔가 많다. 종성, 제이, 종생 제이가 노래하면 종성 종생 종생 아, 네. Oh God. 아, 재밌네요. 약간 나이 많은 이 네 명만 웃고 있는. 아, 너무 웃긴데. 아, 네. 아, 소개해 주세요, 빨리. 모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름 그대로 이제 영원하지 않아서 더욱 아름다운 정서를 이제 로맨틱한 분위기로 풀어낸 R&B 그리고 소프트팝 장르의 곡입니다. 네, 영원히 살 수 없는 이란 뜻이 지는 이 mortal. 어, mortal? 네, mortal. 어, mortal. mortal. 어, mortal. 네, mortal. 을 그대로 이제 곡 제목으로 삼아 이제 유한할지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찰나의 우리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되새기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 예. 사실 이게 또 나레이션을 했죠. 맞아요. 3개국어. 네, 엔하이픈 하면 또 인트로 맛집인데 이 곡은 뭔가 인트로가 아니고 정식 곡이지만 그래도 나레이션이 또 들어갔습니다. 일본어, 네, 한국어, 예. 영어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3개국어. 3개국어. 이번에는 7명의 나레이션이 모두 들어갔죠.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특별한 그런 곡인 것 같네요. 굉장히 몽롱한 느낌. 맞아요. 자, 이번 트랙이 타이틀곡인 Sweet Venom이죠. 자, 그럼 한번 3번 트랙부터 쭉쭉 한번 네. 소개를 해볼까요? 네. 와우.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3번 트랙 Still Monster인데요. 이제 Still Monster는 구원 받았지만 과거의 그늘을 가진 채 괴로워하는 괴물과 그런 괴물을 사랑하는 너에 대해 노래한 팝 발라드 곡입니다. 오. 이제 이 곡은 뭔가 굉장히 이제 나른하고 나른하죠. 덤덤한 무드로 이제 부른 엔하이픈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 굉장히 중독성 있는 훅이 네. 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곡이 피독 프로듀서님과 같이 작업을 한 곡인데, 와우. 사실 이게 비하인드가 있는데, 제가 그 뒤쪽에 애드리브 라인 있잖아요. 네. 애드리브 라인이 제가 만들었어요. 오, 아 진짜요? 네. 그 어쩐지 좋더라. 그게 갑자기 피독님이 저한테 희성아 너 뭐 생각나는 거 없냐? 이러는 거예요. 루프 틀어놓을 테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보래요. 해외 바이브. 그래서 그거를 돌리면서 한 다섯 번 여섯 번 했는데, 어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이거 좋네 하더니 라인이 완성이 됐어요. 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와 재밌는 작업이었고, 제가 사실 데뷔하고 나서 한 번도 해봤던 적이 없는 작업이라 가지고 네. 되게 피독님이 좀 편하게 잘 해주셔서 오. 진짜 좋은 곡이 나온 거 아니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말할 곳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는 이제 항상 얘기해야겠네 앞으로 네. 여기 멜론 하이브 레이블스에서 처음 공개한 곡인데 네. 아, 제가 처음 들었어요. 하이브 레이블스. 그리고 우리 좋은 곡 주신 피동님 그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4번 트랙 멀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멀어는요 대중적인 멜로디가 귀를 사로잡는 얼터너티브 R&B 장르고요. 멀어는 너라는 태양 때문에 눈이 먼다고 해도 너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멈추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로 노래를 불렀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 곡을 통해 강렬한 집착을 이제 또 표현한 만큼 엄청 또 파워풀한 에너지가 인상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 오렌지 블러드에서 되게 유일하게 조금 좀 센 분위기의 곡이지 않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옛날 팝 맞아요. 약간 2000년대 초반 팝을 연상케 하는 그런 곡입니다. 네. 네, 연습생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맞아요.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 개인적으로 R&B 팬으로서 굉장히 그런 무드가 강하게 느껴지는 이제 막 턱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아, 이 곡도 좋아합니다. 네. 5번 트랙인 오렌지 플라워 You Complete Me 우리 니키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5번 트랙이요? 네. 이거는 제이크 형이 제일 좋아하는 곡이기 때문에 제이크 형이 하는 아, 게 그럴까요? 좋지 않을까 제이크 아아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일단 이것도 저번에 사실 저희가 다크브러드 앨범에 5번 트랙이 또 빌즈였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것처럼 조금 이지 리스닝 곡 느낌을 이제 이어가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너에 대한 고마움, 사랑에 대한 확신, 용기, 다짐 이제 이거를 오렌지 꽃에 비유한 소프트 팝 장르의 곡입니다. 이제 뭔가 7명의 그런 저희의 목소리가 되게 잘 들리는 아, 그런 곡인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은 일단 좋은 것 같고 네. 조금 나머지 곡들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분위기의 곡인 것 같아서 되게 이번 앨범에 이 곡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의 yeah. 오렌지 꽃의 그것도 한번 설명해주세요. 사실 오렌지 꽃도 그렇고 이제 오렌지 꽃을 이제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다시 연결이 되고 너는 지금도 앞으로도 소년의 사랑이자 구원일 거라고 이야기를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렌지라는 색깔도 그렇고 오렌지 꽃이라는 그 의미도 되게 밝고 뭔가 이 곡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앨범을 잘 표현하는 곡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 예. 오케이. 좋습니다. 자, 6번 트랙 제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스윗 베놈 영어 버전입니다. 와우. 네, 스윗 베놈의 영어 버전이자 엔하이픈의 첫 오리지널 영어 음원입니다. 아. 네, 단순히 한국어 가사를 영어로 번역한 게 아니라 오. 별도의 작사를 통해서 원곡과는 좀 차별점을 느낄 수 있게 네, 만든 곡이고요. 네, 소년에게는 너라는 독이 달콤하게만 느껴져 당장 죽게 되더라도 망설임이 없이 취하고 싶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 예. 네. 그럼 이어서 7번 트랙도 한번 희승이 형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아, 네. Sweet Venom. 네. 해외 아티스트 분과는 첫 번째 콜라보인데 이제 베다 폴치. 와우. 라는 아티스트 분과 처음으로 콜라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벨라 포치님과 처음 콜라보했을 때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맞아요. 정말 새롭게 약간 재해석된 느낌으로
탄생된 곡이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번이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외 아티스트분과 컬래버레이션 한 게 굉장히 처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설레는 뭔가 작업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뭔가 네.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네. 컬래버레이션 듣는 가수분들이랑. 네. 저는 네. 처음 컬래버레이션 벨라포치님과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히트곡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곡은 이제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만 감상하실 수 있다는 점.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멜론에서 들어주시죠. 네. 이렇게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7곡 모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엔진도 이번 앨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보시고 내가 가장 끌리는 곡, 나와 가장 잘 맞는 곡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Yeah.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그러면 오렌지 플라워? 저 좋아요. 들어볼까요? 오렌지 플라워. 네, 그러면 오렌지 플라워 You Complete Me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렌지 플라워 You Complete Me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멜론 스테이션 하이브 레이블리스 엔하이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훈입니다. 예. Yeah. 예요. Yeah. 앞에서 소개해드린 수록곡 중에 오렌지 플라워 You Complete Me 라는 곡이 있잖아요. 이번 순서는 이 노래에서 착안한 코너입니다. 제목이 있으니까요. 우선 외치고 가볼까요? 피어난 오렌지 플라워! 오렌지 플라워 You Complete Me는 이제 고마움과 여러 긍정적인 감정을 오렌지 꽃에 비유해서 풀어낸 곡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오렌지 꽃처럼 엔하이픈 멤버들이 서로 간에 느끼는 고마움과 긍정적인 마음을 꽃과 함께 고백하는 순서 가져보겠습니다. 네. 아이고야. 네, 이 노래 가사에 사랑이란 꽃말처럼 너만이 날 가득 채워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가사처럼 나를 가득 채우는 옆 멤버의 매력을 칭찬을 해보는 겁니다. 마침 여기에 오렌지빛 꽃 한 송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내가 마음을 전해야 하는 옆 멤버에게 이 꽃을 건네주고 나를 가득 채우는 옆 멤버의 매력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멘트는 늘 너의 이런 점이 날 가득 채워로 끝나야 해요. 네,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희승이 형이 정원이 형한테 여기 있는 꽃을 건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원이 형, 아, 정원이 형. 벌써.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렌지 플라워 이 곡에 담긴 그 뜻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고백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맞습니다. 그럼 꽃을 받은 멤버는 이제 다시 또 옆 멤버에게 오렌지 꽃을 전하고 자신을 가득 채우는 옆 멤버의 매력을 칭찬하면 되는데요. 아, 꽃을 받은 멤버는 간단하게 또 매력 칭찬에 화답을 해줘도 정말 좋겠네요. 오, 좋네요. 네, 그럼 아까 오프닝 때 진행했던 순서와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저부터 오렌지 꽃과 함께 매력 칭찬 가보겠습니다. 매력 칭찬, let's go. 매력 칭찬, let's go. Let's go, let's go. Okay. 가보자. 제가 손을. 바로 누구? 오케이. 제가 선우한테 칭찬을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선우 형. 이거 그거. 아, 맞아요. BGM 골라주세요. BGM 고르세요. 아, BGM. 여기 1번부터 숫자 중에. 33번까지 있습니다. 헤비메탈 많다. 가자. 헤비메탈 가보겠습니다. 11번. 11번. 락앤롤! 네, 손우 형. 슬램덩크인데? 늘 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이 날 가득 채워. 보기 좋다. Welcome to the jungle. 그 노래 어떻게 알아요? 고맙다. 뜨거운 꽃들을 가. 고맙다. 이거 꽃 냄새가 좋네요. 정말. 아, 생화예요? 장미 뭐, 비누? 진짜 냄새 나? 네. 우와. 비누 꽃 이런 것 같아요. 비누. 네, 저는 13번 베토벤 합창. 뭘 하려고? 아, 진짜 가득 채울 것 같다. 야, 관객석을 가득 채울 것 같다. 이거 약간 햄버거 광고를 할 때 나오는데. 햄버거 그거. 오케이. 성훈이 형, 저는 형의
가끔씩 빵 터지는 그런 멘트가 너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그런 점이 날 가득 채워. 오. 네. 가득 채워. 예능감이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거 근데 꽃 안 받으면 안 되겠지? 오. 근데 진짜 생화인가? 생화는 아닌 것 생화. 복근이 돋대. 네, 좋은 냄새가 나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 예. 자, 제 차례인데 전 제이크네요. 아, 저는 아, TV 쇼 해주면 안 돼요? 응? 어떤 거? TV 쇼. TV 쇼? 29번. 네, 29번. 아, 지울 수도 있다. TV 쇼. 아, 그러면은 뭘 해볼까? 레트로 팝. 그리움. 그럼 아침 뉴스 할까요? 아침 뉴스 해보겠습니다. 진짜 아침 뉴스 좀 해줘야 돼요, 형. 네, 속보입니다. 네, 제이크 씨가 지금 영어를 너무 잘한다는 점에서 제가 아주 놀라움을 지금 표정이 이상한데, 네, 아, 제가 너무 부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이크 씨. 아, 제이크 기자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꼭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요. 오케이. 저는 number six 야. 뭐야? N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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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승이 마 너. 제야. 나는 이 비누꽃을 너가 잘 써서 좋은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 칭찬을 하라고. 아, 칭찬해? 근데 이게 갑자기 비누 여러분 저 지금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이 비누만큼 제 평소에 향기가 좋아서 그래도 이거를 좀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뭘 가득 채워. 아, 진짜 기다. 갈 땐 가더라도 미치겠다. 오렌지 꼭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쓸 수 있잖아. 와. 뭐 하지? 할 게 없네. 33번 갈게요. 33번. 탐정 추리. 범인은? 아니, 표정이 나가야 되는데. 표정이 나가야 돼. 표정이 압권이야, 이거. 야, 제이 해줘. 형은 노래를 정말 잘하고 발성이 좋은 부분에 따라서 평상시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범인은? 어울긴 너야! 생각보다 그러게. 아, 표정이 웃겼다. 아, 이게 소리가 안 되니까 뭐가 재밌을라? 여기 좋은 냄새 나네 이거? 저는 서커스로 가겠습니다. 서커스. 이리 와도 귀엽고 저리 와도 귀엽고 어디보든 귀여운 우리 정원이 이런데도 리더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리더인데도 귀엽고 귀여운데 리더다. 이건 와우. 굉장한 다양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다양한 매력의 정원이 이런 점이 미야옹. 나를 가득가득 미야옹. 채우고 있어요. 아, 뭐하지? 막 재밌는 거 막 스포츠 경기의 시작으로 가겠습니다. 스포츠 경기요? 역시 태권도? 애국가 나오지 않아 보통? 말씀드리는 순간 니키 선수 입장하십니다. 네, 오늘 경기 폼 굉장히 좋고요. 오늘 네. 날씨가 맑아서 경기하기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입니다. 네. 니키 선수 춤추기에 네.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요. 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경기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주 기대가 되는 경기죠. 그렇죠. NIF만의 그런 퍼포먼스를 책임져주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예, 아주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 아이고. 재밌네 이거. 재밌다. 니키 한번 더 해볼래? 괜찮아요. 괜찮아요. 누구야? 괜찮아요. 누구야 이거? 잠깐만. 나 화장실 너무 급해. 이거 안 돼요. 이거 비상. 저 근데 트랭길 9번 틀어줄 수 있나요? 왜요? 한번 9번 거기 틀어줄 수 있나요? 한 번 더 할 거야? 하지 마요. 안녕하세요. 이거 또 나왔다. 아, 이거 하기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틀어달라 했는데. 제이야 그럼 어떻게 해. 제이야
제이 씨 괜찮으세요? 제이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방금 제이 씨였습니다. 네, 방금 제이 씨였습니다. 박종성. 네. 노래 부르면 박종생.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NIF 멤버들을 가득 채우는 매력 칭찬을 릴레이로 한번 가져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와, 아, 재밌네요. 역시 컨셉 비즈가 있으니까 재밌네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자, 이번에 어떤 곡 한번 들어볼까요? How about Still Monster 어때요? 맞아요. 좋습니다. 괴물 같은 우리 NIF의 비주얼. 물론 좋은 쪽으로. 그럼 Still Monster랑 Sweet Venom English 버전? 오케이. 이렇게 두 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Sweet Venom English Version. Still Monster. 뮤직 큐.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순서고요. 저는 제이입니다. 네, 멤버들 오늘 새 앨범 공개와 함께한 멜론 스테이션 하이브 레이블스 다들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아, 오늘 재밌었어요. 재밌죠. 데뷔 역시. 때부터 함께한 멜론 스테이션. 좋아요. 저희가 네. 항상 컴백할 때마다 여기 이제 오게 되는데 딱 이 뭔가 이제 막 이게 여기서 녹음을 하고 가면은 아 이 활동이 진짜 얼마 시작이다. 안 남았구나 이게 그 컴백이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항상 너무 재밌는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진짜 맞아요. 재밌습니다. 항상 네, 할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꿀잼. 네. 또 이번 저희 오렌지 블러드 앨범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 엔진에게 전하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멤버들이 이제 각자 이제 엔진 분들에게 약간 특별히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각자 소감을 한 번씩 말해주시죠. 네. 그럼 제이크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부터요? 네. 시계방향으로 쭉 돌아가 봅시다. 근데 사실 제가 매 앨범마다 뭔가 아 이번 노래가 제일 좋다 이번 애가 제일 자신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신뢰도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일 뭔가 자신있는 것 같고 제일 뭔가 좋은 것 같고 정말 저희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엔진분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도 이번 활동 되게 준비한 거 많고 되게 앞으로 엔하이픈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 예. Yes, love you. 아 네. 이번에 이제 미니 오집으로 컴백을 합니다. 네 하게 되었는데 진짜 제이크 말대로 정말 너무 이제 자신 있고 저희가 또 자신 있는 만큼 이제 사실 준비 시작한지는 좀 오래됐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뭔가 이 활동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더 이제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Sweet Venom English 버전이랑 벨라포치님 피처링 버전도 많이 들어주시고 코리안 버전은 제가 원곡 버전 제가 작사에 참여했으니까요.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드디어 오렌지 블러드로 컴백을 하게 되었네요, 정말. 사실 저희가 11월 중순쯤에 컴백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한 몇 개월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시간이 너무 안 가가지고 되게, 네, 오매불망 계속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굉장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확신에 찬 상태에서 열심히 작업을 했다 보니까, 멤버들이 다 그렇듯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에 대한 그런 의심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엔진분들이 얻으셨으면 좋겠는 거는 그냥 저희가 하는 모습 보고 즐거우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 많이 기대해주시고 이번 활동 진짜 엔진분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으니까 저희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거고 해서 네 재밌게 가봅시다. 네, 사랑해요. 파이팅. Let's go. 네 사실 앞에서 할 말을 다 형들이 해준 것 같은데 이번 앨범 정말 제가 콘서트 준비하면서 사실 이번 앨범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곡을 콘서트에서 얼른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뭔가 엔진분들 앞에서 이제 오늘이죠 17일 이렇게
이 퍼포먼스를 공개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 이제 공방으로는 겨울 활동이 처음이잖아요, 이번이. 갖고 우리 엔진분들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또 저희 응원 또 열심히 해주시려면은 목 잘 관리하셔야 되니까 다들 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겨울 이제 연말 함께 보내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앞으로도 화이팅 해봅시다. 오렌지 블러드 화이팅! 렛츠고! 렛츠고! 네. 네 6개월이라는 이 긴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을 네, 엔진분들이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6개월 사이에 저희가 월드투어도 돌고 이렇게 7명 모두가 다 성장했기 때문에 네 그때보다는 다크블러드 때와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엔하이픈의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 5집을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많이 신경도 많이 쓰고 엔진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엄청 노력했기 때문에 엔진분들이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5집 타이틀도 좋고 모든 곡이 다 좋기 때문에 네 이번 활동도 만관부. 어, 예. 예. 네 이번 미니 5집 오렌지 블러드 정말 너무 좋고요. 사실 이번 이제 뭐 컨셉부터나 트레일러나 여태까지 이제 뮤비나 다 찍은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번 앨범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대를 이제 한 만큼 엔진분들도 정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진짜 오렌지 플라워 이런 꽃말처럼 뭔가 엔진분들과 저희도 진짜 이제 딱 완전 서로를 정말 이렇게 딱 의지하고 딱 그런 관계가 이번 앨범을 통해서 더욱 끈끈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예요. 네, 이번 앨범 저희 엔하이픈 활동의 한 획을 그을 그런 앨범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 그만큼 우리 멤버들도 진짜 더 화이팅하고 그리고 엔진분들도 이제 첫 주 저희 활동이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래서 엔진분들도 항상 몸 조심하시고 같이 이번 활동 재밌게 해봅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저희는 음방 활동 그리고 이제 시상식 시즌 그리고 또 아시아 투어까지 잘 마치고 앞으로도 쭉쭉 흥하는 엔하이픈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Yeah. 네, 엔진을 비롯한 저희 팬분들 이번 활동 역시 기대해주시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끝으로 어떤 곡 들려드리고 물러갈까요? 스윗 베놈? 스윗 베놈. 스윗 베놈. 역시 마지막은 스윗 베놈이죠. 벨라 포치. 네, 벨라 포치. 하고 모럴 모럴 아직 못 들었네요. 오케이 좋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럼 이 두 곡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멜론 스테이션 하이브 레이블스 엔하이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렛츠고 망고 땡큐 멜론 렛츠고 화이팅.